초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새하얀 도화지 위에 상상하는 것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벽면과 거울의 외벽 등에 낙서처럼 그려졌던 그래피티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듯 점점 인테리어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여겨지는 추세 속에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DIY 박람회가 진행되는 전시장 가운데 335 녹색 앞치마를 들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원목으로 만든 나무 쟁반과 필통을 만드는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주부들까지 저마다 무언가 예쁘게 칠을 하는 모습에서 피카소를 보는 듯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저마다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 모습 사이로 이온 음료에서나 볼 법한 낯익은 모양의 무언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집팩 페인트라고 합니다. 일반 물감이 더 예쁘죠? 페인트는 근데 섞으면 얘가 더 예뻐요. 이집팩 페인트는 깡통으로 만들어져 사용과 보관이 불편했던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해 파우더 파우치 팩에 담아 사용과 보관이 간편하고 색상 확인이 쉽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 색상부터 파스텔 톤의 옅은 색상까지 여러 종류의 색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웠던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상하팬트에서 이지팩 페인트라고 스파우터 파우치 팩에 담아서 열고 닫기도 쉽고 색상 확인도 되고 그리고 쓰고 나서 버리기도 쉬운 그런 이지팩 페인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친환경 마크를 획득을 했고 우아스 인증까지 취득을 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DIY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이집팩 페인트로 가족들과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멋진 가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